신발장만 있는 거 섭섭하셨죠? 섭섭지 않게 팬트리장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층고 2m 60, 거실폭 4m, 시원하게 뻥 뚫린 시티뷰까지 퍼펙트! 복도식 구조로 벽면에는 개별 세탁실과 수납장까지 퍼펙트! 고급스러운 안방과 넓은 파우더룸까지 끝! 우리 집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인데요. 100%냐고요? 아닌데? 130%인데? 반갑습니다. 하마TV 라이언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이고요. 한계동 68세대로 이루어진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우리 집 1층과 2층에는 많은 상가들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투썸 플레이스입니다. 자, 실내 입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바닥은요, 확실히 넓어 보이죠? 아, 한 4명은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4명에서 동시에 갈아 신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나오고요. 신발장은 10칸 들어가는데 가운데에 또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정돈 한번 하실 수 있겠죠. 네. 아래는 띄움 시공돼 있고 라이트 시공까지 돼 있어서 바닥이 더 블링블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자, 이쪽에도 신발장이 있는데 아 이거 보여요, 글씨가. 아, 보이나요? 네. 팬트리장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 안에 깊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프 용품 두셔도 되고 캠핑 용품까지 다양하게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자, 이렇게 팬트리장까지 잘 나와 있는 현관 모습 보셨고요. 일괄소등 버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벽지도 아주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해놨기 때문에 더 전실이 돋보이는 것 같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들어갈 건데요, 요거 강조 안 할 수가 없겠죠. 입구가 엄청나게 넓어요. 요 정도면은 뭐 웬만한 짐 같은 거 왔다 갔다 하기에도 편리하시겠죠? 그렇죠. 자, 제 좌측에는 욕실이 있고요. 3번 방이 있고 우측부터 이제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메인 욕실부터 들어갈까요? 네. 자, 메인 욕실이에요. 오. 어때요? 진짜 깊다. 깊고 폭도 넓어가지고 샤워하시기에도 너무 편리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제가 울리는 거 들리죠? 아우, 쩌렁쩌렁 울리네요.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여기 해바라기 금장으로 된 수전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폭이 되게 넓기 때문에 간이욕조 같은 거 두면 딱 좋겠죠? 벽면은 마블 모양의 타일로 써가지고 고급스러움을 더 더했고요. 자, 거울장은 금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 멋있지 않나요? 안쪽에도 금장이 이렇게 포인트가 네, 있네요. 이렇게 포인트, 금장 포인트를 줘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스타 기능이 있는데요. 어?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아~ 네. 자재도 좋은 걸로 써놨습니다. 선반 있고 세면대도 금장 톤으로 해놔가지고 더 이쁘고요. 깔끔하게 시공된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바로 옆에 있는 3번 방 가실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이에요. 3번 방 사이즈 일단 괜찮죠? 네. 3번 방 사이즈도 괜찮은데 뒤에 보이시나요? 시티뷰라 해야 되나요 이게? 시원시원한 시티뷰가 펼쳐집니다. 와, 자세한 뷰는 거실 가서 더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방 사이즈 바로 재드릴게요. 네. 가로폭 2m80이고요 세로폭 2m85이에요 오. 정사각형 구조로 크게 나왔어요. 층고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여기. 층고도 되게 높아요. 네. 층고 한번 재볼까요? 층고 재볼까요? 네. 층고가 2m66이에요 웬만한 높이는 2m40인 거 아시죠? 근데 그거보다 한 20cm 정도 높은 거예요. 20cm나 더 더했기 때문에 20cm 차이 엄청 큰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층고도 엄청 잘 나와 있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는 정사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 어떻게 하셔도 편하실 거예요. 자, 욕실이랑 3번 방 보여드렸고요. 이제 복도를 따라서 들어올 건데요.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장식장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긴 아니에요. 이제 여기는 좀 궁금하시지 않아요? 이거 뭐야? 요거는 전시용 상품입니다. 아쉽다, 이거 옵션이 아니야. 네, 요렇게 세탁기 두시면 되는 공간 세탁실입니다. 세탁기 요렇게 두셔도 옆에 공간 조금 남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양문형이잖아요. 이쪽에서도 열 수 있고 이쪽에서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요렇게 두시면 되겠죠. 네, 이 정도로 잘 해놨어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바로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인데요. 크기가 3번 방인데요. 순서상 그냥 2번 방으로 정했고요.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가요? 이 지금 안 그렇죠. 보이는 거?
그래서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2번 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붙박이장이 깔끔하게 깊숙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줘야죠. 네, 이런 게 있어야 좀 2번 방 다운 면모를 보여주죠. 그렇죠. 자, 사이즈 바로 재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로 세로 사이즈가 2m50이에요 딱 3번 방인데 그렇죠.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침대랑 책상만 두셔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뷰도 아까처럼 옆에 있는 방이랑 똑같이 잘 돼 있고요. 가면 갈수록 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거실 가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자, 2번 방, 3번 방 보여드렸고요. 바로 이제 거실이 펼쳐지는데요. 너무 잘 나왔죠? 뭐가 먼저 눈에 띄나요? 조명이 눈에 들어오고 조명 잘 해놨죠? 메리땡으로 분위기가 들어왔다가 네. 저 뒤에 뷰가 그쵸. 와. 뷰 한번 바로 보실까요? 아, 그래야죠. 8층인데도 이렇게 뷰가 너무 시원하게 잘 나왔어요. 우와. 와, 시원시원하게 인천 도화동의 멋진 시티뷰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구름도 멋있고 일단 거실도 지금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명도 되게 잘 해놨고요. 네. 내리뚱으로 쏙쏙쏙 잘 해놨고요. 시스템 에어컨 위에 무풍 에어컨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간접 조명까지 더해가지고 밤에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 거실 폭도 되게 넓은 것 같은데요? 폭 그럼 또 바로 한번 재봐야겠죠. 네. 자, 거실 폭 4m예요 아, 역시 4m면은 끝났죠. 4m부터는 진짜 넓은 거죠. 그렇죠. 4m나 되기 때문에 넓게 생활하실 수 있고요. 바닥 보시면은 광폭 강마로 시공해놓은 거예요. 아, 광폭으로 시공해놨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움을 더했고요. 자, 거실 이쪽 보시면은 뭔가 좀 있죠? 어, 그러네요. 네,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자, 여기가 거실 옆에 있는 베란다예요. 아,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게 안방이고요. 안방은 좀 이따가 예, 보여드릴 거고 공간도 지금 널널하게 돼 있고요. 수전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빨래라든지 김장 같은 거 하시기도 괜찮겠죠. 자, 뒤에는 화재 대피 공간인데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넓게 돼 있기 때문에 화재 대피 공간인데 적당한 짐 정도는 수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넓게 수납 가능합니다. 자, 거실이랑 거실 옆 베란다 보셨고요. 이제 자리를 바꿔서 주방 보여드릴게요. 디귿자 연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요리하시기에도 동선 괜찮죠. 냉장고 대형 사이즈 두 칸 아니면 이렇게 DP 되어 있는 것처럼 옵션 아니에요. 요거는 전시용이에요. DP. 아. 네,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등도 어우 이쁜데요. 이런 등이 진짜 예뻐요. 그렇죠. 이렇게 등도 잘 써놨고 상부장 화이트, 하부장은 네이비 톤으로 해놔가지고 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여기는 식탁이 식사하시기에 좋은 높이에요. 의자 높이에 맞는 걸로 다 세팅을 해놨고 아래에는 밥솥 놓는 공간이랑 수납장 마련되어 있고요. 하츠 대형 후드 들어가 있고 하이라이터 인덕션 겸용 3구짜리 전기레인지 들어갑니다. 싱크볼도 넉넉해가지고 설거지 하시기에도 편리하고 위에 보시면은 전열교환기가 세팅되어 있어요. 신선하게 공기를 쾌적하게 해주겠죠. 자, 이제 거실 다 보여드렸고요. 거실 가기 전에 요거 살짝 언급을 안 했는데 포쉐린 타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자, 안방 보러 갈게요. 네? 자, 여기가 안방이에요. 오, 고급스럽죠? 사이즈가 일단 되게 괜찮죠? 네. 이렇게 넓은 침대가 들어가고도 양쪽에 공간이 낭비 때문에 협탁 이렇게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겠죠. 여기는 침대만 두셔도 돼요. 안쪽에 또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아. 네. 자, 여기 치수 한번 바로 재드릴게요. 네. 자, 여기 사이즈 3m60 그리고 여기 사이즈 3m50입니다 안쪽 공간 빼고 3m60, 3m50이기 때문에 공간 진짜 충분해요. 안에 보시기 전에 여기가 아까 거기 거실 옆 베란다예요. 아, 이쪽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바로 나가실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안쪽 공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파우더 공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파우더 공간이 아주 잘 돼 있고요. 여기다가 장을 짜시면 되겠죠? 옷 수납하기에도 괜찮을 거고요. 일단은 파우더 공간이 되게 넓기 때문에 좀 화장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키 큰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보시면은 옷 수납을 조금 하실 수가 있어요. 아, 파우더 룸인데 약간 드레스룸의 그렇죠. 느낌을 줬네요. 옷 여기다가 적당한 거 자주 입는으로 걸고 여기 간단하게 장을 짜신 다음에 드레스룸까지 활용하시면 되겠죠. 바로 옆에 있는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 적당히 잘 나왔고요. 금장과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샤워기는 여기 설치되어 있어요. 아, 샤워기 있네요. 네, 샤워기 있으니까 샤워하시기에도 충분하고, 여기 코너 선반도 있고, 여기는 근데 딱히 활용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여기 선반 같은 걸 네. 이렇게 두셔야 되나? 그렇죠. 선반 짜셔도 되고, 하지만 뭐 선반 짜셔도 되는데, 여기 수납 거울장이 있기 때문에 수건 같은 거는 여기다 두시고, 활용을 여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실내 모습 다 보여드렸는데요. 여견장 위치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해 있고요. 석바위 시장역 초역세권으로 지하철 아주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하시고, 바로 맞은편에는 석바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장 보시기에도 매우 좋고요. 자,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 시장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은 인천시청역이거든요. 인천시청역은 앞으로 2028년에 GTX-B라인이 정차하기 때문에 GTX를 타고 나중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해질 거고요. 자, 여기는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3층부터 21층까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분양가는 저층은 3억 후반부터 시작하고요. 고층으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데요. 4억 초반까지 형성돼 있으니까 원하시는 타입, 층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실입조금은 4,000만 원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되고요. 실입조금이 조금 부족하시는 분들은 저희 하마TV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하마T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의 라이언이었습니다.